아침안개입니다. 이번 편은 2022년 들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제품 수출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그 인도 육군이 그 K9 155mm 자주포 100문을 추가 발주를 했다라는 소식과 아랍에미레이트가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를 수입하기 위해 카이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 두 가지를 묶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우선 그 인도 소식을 전해드리면 인도 육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K9 155mm 자주포의 그 성능에 굉장히 만족을 했는지 추가로 100문을 발주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인도 현지 매체인 인디아 투데이가 2022년 1월 25일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지난 2017년 5월에 대한민국의 그 자주포인 K9 100문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1년 2월에 그 계약 물량 전체를 이미 획득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1개 자주포병 연대를 편성을 해서 이제 운용을 중인데요. 추가로 100문을 더 그 발주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K9 자주포병은 1개 대대가 그 18문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문을 추가로 더 발주를 하게 되면 1개 포병 연대 하나를 더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 발주 물량은 2023년도부터 2028년 사이 5년간에 걸쳐서 납품이 되게 되고 납품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인도 육군은 총 200문의 대한민국 K9을 운용을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발주 물량에는 그 옵션이 하나 붙었다고 하는데요. 인도 육군이 그 고산지대인 중국과 지금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라다흐와 시캄 지역에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엔진의 출력을 향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인도 육군은 최초 획득을 한 100문의 K9 자주포를 가지고 5개의 포병 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K9 모두가 중국 국경 지방에 이제 배치가 돼서 중국군에 대해서 무슨 어떻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그 국뽕에 취해 있는 그 유튜브들 채널이 왜곡되고 잘못된 그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전파를 시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디아 투데이가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1개 포병 연대를 구성을 했고 그 창설된 5개의 대대는 견인 포병 연대에 하나씩 분산 배치가 돼서 기갑 그러니까 자주 포병 1개 대대와 3개의 견인 포병 대대로 구성이 된 포병 연대를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K9 전체로 포병 연대가 구성이 된 게 아니고요. 그 각각의 포병 대대를 기존에 있던 그 견인 포병 연대에 분산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5개의 포병 연대에 그 1개 K9 자주포병 대대가 그 배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정확한 지금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그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정말 이상하신 그 이 채널들의 내용은 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 육군이 K9을 이제 추가 구매하는 의미는
일단 뭐 기존의 100대에 대한 그 운용이 이제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현재 대치 중인 중국인민해방군이 사용을 하는 PLZ-05-155mm 자주포에 대한 상대적 전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그 T-50과 FA-50 그 수입을 한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소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팩트만 보면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방 특임 장관이 2월 달에 이제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고 방한 시에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을 방문할 예정이고 방문 목적은 자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이다 라는 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 사업이 지금 새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2009년과 2013년도에 이미 카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실패를 했던 그 수주전입니다. 이것이 다시 지금 부활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8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그 우려먹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그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을 했던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의 대체 기종으로 한국의 그 T-50과 FA-50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그 이탈리아의 그 제조사인 핀 메카니카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그 M346 마스터의 대체 기종으로 대한민국의 T-50과 FA-50이 선정이 된다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항공기의 비교 우위가 입증이 되는 것이어서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2013년 기준으로 이제 UAE가 도입을 하려는 것이 경공격기 20대와 훈련기 28대로 총 48대입니다. 계약 금액은 한 14억불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 공개된 국내 언론들의 이제 보도를 좀 보면 구매 예상 물량은 60대에 구매 물량 금액은 한 30억 달러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수량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는 아직 그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T-50과 이탈리아의 그 M346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T-50은 그 공군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기체 성능 개량과 탑재 무장의 이제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는 이탈리아 공군의 그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체 성능 개량과 탑재 무장 확대에 한계가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획득한 국가와 그 운용 수량을 좀 파악을 해보면 한국 공군이 2016년도 기준으로 이제 T-50 훈련기가 50대, 그다음에 T-50B 훈련기가 10대, 그다음에 TA-50이 22대, FA-50이 60대에서 142대를 운용을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그 T-50I가 16대 수출이 됐고요. 이라크 공군의 T-50IQ가 24대, 필리핀 공군의 FA-50PH 경공격기가 12대, 태국 공군의 T-50TH 훈련기가 12대에서 총 5개국에 206대가 운용 중입니다. 반면에 그 이탈리아의 그 M346 마스터는 이탈리아 공군에서 18대만 운영을 합니다. 그 자국군에서 획득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30대를 운영을 하고요. 싱가포르 공군이 12대. 그 다음에 폴란드 공군이 이제 12대를 운영을 하는데 4대를 이제 추가로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폴란드에 납품을 했던 그 기체가 그 무장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대로 그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그 제조사와 그 폴란드 공군 사이에 그 분쟁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 제조사가 그 납품 지연 위약금을 무는 상황까지 막 도래하고 그랬습니다.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체 성능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그 현재 4개국에서 72대가 이제 운용을 중이고, 추가로 무슨 뭐 그 투르메니크스탄이다, 그 다음에 그 이 뭐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다 등 해가지고 이 공군 전력이 강하지 않은 그 국가로부터 소량씩을 이제 그 주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한 6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도, 주문받은 수량을 다 합쳐도 그 대한민국의 T-50과 FA-50 계열의 총 운용 수량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M346 마스터를 이제 48대를 구매하는 거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가 계약이 이제 결렬이 됐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제시한 M346 마스터의 기체 성능에 대한 스펙이 이제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이 원하는 그 구성 요소가 빠져 있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제조사인 그 핀 메카니카는 기체 성능이나 뭐 그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2019년도에 그 이 핀 메카니카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뭐 카타르 공군하고 새로 개발한 그 경 공격기를 시험 평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단 한 대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지금 천궁이 이제 수출이 되어서 그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업체가 수행을 한 사업 성과를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그 언론 보도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 TA50과 FA50의 그 중동 수출이 국내 항공 산업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 줄 듯 합니다. 그래서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노르웨이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방위 산업 제품의 수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